당뇨가 치매를 부른다. 지금 당장 세포를 살리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오늘은 당뇨와 세포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세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세포 기능, 저하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당뇨는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의 문제가 원인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포의 기능 저하입니다. 세포는 몸의 모든 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특히 세포막은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신호를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만약 세포막이 손상되면 세포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질병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절반가량이 당뇨를 동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와 치매의 공통점은 만성염증, 혈관질환,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뇌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당뇨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역시 공통된 특징입니다. 결국 당뇨 관리가 단순한 혈당 조절이 아닌 뇌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포 건강 관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포 기능 회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포해독 식단입니다. 세포해독 식단은 세포가 독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질병이 악화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항산화 성분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입니다. 비타민 A,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블루베리와 같은 저당도 과일에는 이러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과일은 안전할까요? 흰쌀밥의 당지수가 90에 달하는 반면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의 당지수는 훨씬 낮아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저당도 과일과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세포 건강을 회복하면 질병 예방과 치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뇨와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개념은 후성 유전학입니다. 이는 DNA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 산소, 스트레스, 운동 등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 당뇨나 기타 질병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환경을 개선하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뇨 관리는 단순히 혈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포 건강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그리고 항산화와 영양 공급의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세포해독 식단을 시작해보세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